세제 대용으로 샴푸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샴푸로도 세탁이 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질문을 보고 아 이건 진짜 재밌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 다 같은 계면활성제가 들어갔지만 네. 아 샴푸로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네. 린스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샴푸 같은 경우는 네. 머리카락에 정도 중점을 그렇죠. 두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약해요. 단백질이라서. 그리고 또 큐티클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약해서 계면활성제가 네. 약한 아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뭐, 그런... 섬세한 아이들이 들어갔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계면활성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머리카락에 유연 효과를 주는 뭐 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름 또 에스터계 네. 오일이 또 들어가기도 네. 하고 아니면 뭐 실리콘같이 네. 이러한 규소로 네. 이루어진 네. 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네, 네. 이걸로 머리카락 씻는 것보다는 네. 오염물 빼내는 게 좀 더 힘들어요. 더 훨씬 힘들어요. 더 계면활성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좀 더 강력한 때를 잘 빼는 네.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세탁세제에는. 아,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그러면 때를 좀 잘 빼주는 그런 계면활성제라는 네, 거예요? 네. 이게 계면활성제가 비온, 그 다음에 네. 음이온, 네. 그 다음에 양이온, 네. 그 다음에 양쪽선 이온 이렇게 그렇죠. 총 네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네. 계면활성제를 물에 넣었을 때 네. 이게 딱 해리가 되면서 네. 이제 양이온 전하를 띠냐, 네. 음이온 전하를 띠냐에 따라서 네. 이제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양쪽성을 네. 다 띠면은 양쪽성 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런 표면이나 그리고 단백질이나 이런 네. 균들 보면은 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양이온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균 효과를 내주는데 그래서 이런 탁월한 거고 양이온이 네. 그다음에 음이온은 때를 벗겨내는데 훨씬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훨씬 좋아요. 뭐 때를 잘 벗겨내는데 네. 순위를 매기자면 네. 음이온, 네. 그 다음에 비이온과 네. 아니면 양쪽성 이렇게 네. 두 개를 같이 두고 그 다음에 네. 양이온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제 만들 때 그냥 음이온 계면활성제로만 세제를 만들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은 네. 당연히 잘 빨리죠. 네. 진짜 너무 잘 빨리지만 네. 그렇지만 뭐 섬유를 봤었을 때는 네. 완전 때만 잘 벗겨진다고 저희가 음이온만 쓰자라고 하면은 섬유가 네. 완전 상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코튼 100%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뭐 폴리도 쓰시고 그래서 그런 섬유를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가 음이온만 쓰면 안 되고 좀 더 때든 벗겨주지만 그래도 좀 더 섬유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도 넣어야겠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알칼리 세제랑 중성 세제. 탑스텝은 중성 세제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약알칼리 세제가 세탁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왜 중성 세제인 거예요, 탑스텝은요? 저희는 이제 옷감을 섬유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중성으로 네. 맞춰서 한 거예요. 중성 세제가 그러면 옷감의 보호 쪽에는 네.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약알칼리로 하면은 세척력은 높지만 네. 이게 섬유가 굉장히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성으로 하면서 네. 여기 안에 당연히 음이온계도 네. 들어가고 네. 네. 해서 이제 세척력도 높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섬유도 보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성으로 맞춘 거죠. 효소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효소가 뭐냐면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